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항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한 제11대 의회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1대 의회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행복 최우선이라는 가치 실현을 향해 소통과 협치로 헌신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셨지만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